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급락했죠.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종합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요? 자, 지금 오늘은 보면 개인들이 아침에는 매도로 전환했다가요. 한번 볼까요? 외국인 기관이 시간대별로 한번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조회 보면 지금 거래소가 오늘 매수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올라갔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을 상황을 보면요. 처음에는 매수에 가다 못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막판에 끝날 때더 샀고요. 그죠? 또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아침부터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막판에 가서 매수를 감행했고요. 자, 그다음에 기관을 보니까 기관은 금융 투자는 끊임없이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팔았고요. 그죠? 우리 뭐 이거 다할 필요는 없고요. 옵션 계약은 빼고 선물 계약도 선물 금액 선물 계약 다 빼버리고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잘못 좀안 보였었죠? 자, 오늘 아침에는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다가 막판에 밀어내고 다시 끝판에 가서 사는 코스닥은 아침부터 팔다가 막판에 오히려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기관을 보면 그죠? 꾸준히 샀습니다. 그죠? 누구냐면 금융투자가 샀고요.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그럼 개인은 아침에 아침에 코스닥은 꾸준히 샀고요. 코스피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꾸준히 올라가 다시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에 하고 하는 행동하고는 좀 다르죠. 자, 오늘 투자 종합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참 이게 돈을 벌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죠. 개인은 저건 코스닥은 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나중에 오히려 끝판에 가서 매수한. 외국인은 뭐 사다가 거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9,400억을 처음으로 강한 매수했는데요. 투신의 환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2,800억을 팔았습니다. 참 연기금 큰일입니다. 돈을 벌써 또 사모펀드가 천 얼마를 팔았나요? 1,100억을 팔았죠. 자, 사모펀드가 1,100억, 투신이 1,955억, 연기금이 2,800억. 참 지수를 방어하듯이 흔치 않은 연기금은 그죠. 매일 팔아서 돈을 까먹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화가 났어. 자, 이번에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가 급속 재확산되면서, 이것이 지수에, 또 투자에 대한 그 공포심, 3월 19일에 그 공포심이 다시 오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오늘 강하게 떨어졌고요. 종합지수가 59포인트, 또 코스닥이 34포인트. 근데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지수를 한번 보면요. 다 이때도 역시 한번 그죠? 폭락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죠? 또 오늘도 폭락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럼 뭐 차이는 별로 저는 없다고 봐요. 아직도 정배열로 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 패턴이고요. 지수도 그렇고 전고점을 갔으니까 또 한번 조정을 가야죠. 자, 전고점을 갔으니까 조정 한번 가고요. 전고점을 넘어갔으니까 조정 한번 가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또 코스닥 역시 그랬고 종합주가 역시 그죠. 전고점을 다 넘었으니까 한번 조정 가야죠. 또 여기 역시 전고점을 돌파가 나갔다가 조정받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조정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지수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조정을 했다 가는 건데 이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강화된 일상생활에 가는데 2단계로 올렸고요. 또 그렇게 해서 강하게 그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강하게 그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잘 대응하셔서 다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지수가 끝나가는 그런 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폭락할 때 자래랑이 보면요. 이 폭락할 때 굉장히 위험한 장에 이평선이 수렴했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래량이 없죠.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죠. 이 폭락장에 그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럼 뭐 아직은 그렇게 두려워할 가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정배열의 힘이라는 건 주식시장이 한번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정배열이 됐으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잠정적으로 좀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시 재발생이 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변종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3일사인가요? 4일사에 무려 733명? 14, 15, 16, 17, 4일사에 733명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이제 팬데믹 상태가 이제 통제 불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입장에 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종목들을 한번 좀 보고요. 어떻게 될지. 그동안에 비대면으로 가던 종목이 누구냐 하면 역시 플랫폼 기업의 카카오. 실적이 엄청 좋죠. 저는 뭐 계속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내고 또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배열은 끝나지 않을게요.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또 네이버 역시 플랫폼 기업이 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핫 이슈는 SK바이오랜드가 SKC가 예, 이제 팔고 자금을 1200 얼마죠? 1205억으로 인수했다고 현대백화점이 그렇다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SKC로서는 오히려 자금 확보를 하면서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관심 가져도 될 종목이고 얘가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갈 때 여러분은 오히려 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미 정배열을 만들고 나갔죠. 끝났나요? SKC가 끝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게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날 것처럼 했지만 또다시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잘 들고 가고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이제 대상이 또 이제 한번 오늘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4년 동안의 박스를 돌파하지 못한 기업. 그죠? 4년 동안의 박스를 돌파하지 못한 기업.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4년 동안 못 나갔으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유원들한테 사보라고 권했던 종목입니다. 이때 한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가는 것이 이제 CJ제일제당이 역시 상당히 실적이 예상도 만두가 비비고 만두가 상당히 중국과 일본에서 잘 팔린다는 것 때문에 제일 제당 그죠? 역시 나쁘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CGN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 키트가 끝났다고 이제 뭐 지난번에 그 랩지노믹스의 실적 부진으로 그랬더니 역시 또 다시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아시죠? 아, 수젠택. 이렇게 보면서 비대면이 또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 그래서 거기에 관련 종목이 오늘 강하게 나갔는데요. 특히 이제 그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호흡기 종목,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비트 컴퓨터라든지, 그죠? 예,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유비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알서포트라는 그 화상웨이 프로그램을 파는 알서포트. 이런 종목들을, 예, 그죠? 멋있게 나왔는데요. 그럼 끝난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다 오늘 많이 조정했던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끝났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 시장이 우리 시장이 지금 떨어지는 장으로 다시 재차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장은 정배열에서 강한 상승장을 왔는데 가다가 조정은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정하고 간다니 아유 전문가님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도 강한 종목은 역시 오늘도 상당히 잘 나갔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은 종목은 더 멀리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은 역시 더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저평가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몇 가지가 있었는지 뭐냐 하면, 일단 기업은 첫 번째가 우리가 부실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매출액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장 간단한 사실도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샀을 때 여러분이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그만둬야 돼요. 그죠? 마우스가 조금 전에 거보다는 컴퓨터가 바뀌고 나서는 좀 잘 됩니다. 글씨가 좀 부진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성장.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요게 이제 수익가치가 되는 거죠. 수익가치. 그쵸? 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장 ROE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가치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요거를 강조할 거냐, 요거를 강조할 거냐, 어떤 걸 강조합니까? 물론 성장 가치가 중요할 수도 있고 수익 가치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면 영업이 물론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데도 영업이익을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원가 절감이 되지 않고 원가가 부담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이런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식으로 인해서 손실 볼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차트라는 것은 매수를 그죠? 시점을 찾는 거죠. 시점. 때를 사는 거죠. 그래놓고 플러스 이제 뭐가 가야 돼요? 자, 기업을 분석했죠. 차트 분석했죠. 이제는 뭐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배짱까지도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아우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도 주식 떨어져가지고 주식 안 하고 싶어요. 아니요. 고통 없이 수익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걸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저 음봉만 세 개만 나와도 난리가 납니다. 길게 가져가지 못해서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또 늘 증권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뭐 이격 났다고 잘라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큰 수익을 하지 못해요. 2017년, 2018년에 대세상등에 2017년 갔다가 지금 2018년까지 떨어지면서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 방에 4년 전에 왔다가 다시 오신 분이 계좌를 보면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죠. 그 계좌가 지금 어디 있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왜 수익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익이 커지는지. 그죠? 또 잠깐만요. 어디 있나요? 그래서 참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예. 네.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울 때, 예, 여러분이 더큰 수익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좋은 거 볼까요? 저기 한번 보시죠. 이거를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이뭐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됐어요. 자, 퍼센트가 지금 수익률을 보면요. 19%, 60%, 그저 마이너스도 있고요. SKC 45%, 209%, 541%, 79%, 169%, 143%, 150%. 이게 돈 버는 지름길인데, 여러분들은 매일 단타 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실을 보는 것은 다왜 있나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린 투자자들이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수 있는 거, 3,700만 원을 이렇게 벌고 오기는 1,600. 이게 뭐예요? 이런 인내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가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시장이 조정했다고 그래서 끝난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트레이더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요? 그거 쉬운가요? 우리 방에 이번에 8년이 왔는데, 뭐 TV 방송하고 또 저희 방송에서 8년 동안 해봤지만 돈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거죠. 재밌는 일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4년 동안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얼마 벌은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천세 2천만 원, 3천, 2천만 원에다 3, 5,700에다가 1,600이니까 6천. 그 다음에 7,300, 그 다음에 1,800, 그 다음에 9,000,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또? 1,000만 원이니까 9,000, 억.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1억 1,000, 1억 2,000. 근데 이게 하나가 계좌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죠? 또 있는데요. 뭐 볼까요? 아,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또 이렇게 포트의 두 개째 보면 두 번째 봐도 또 여기도 300만 원, 900만 원이니까 삼 뭐죠?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이 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계좌가 더 있으니까 1억 4천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데요. 1억 5천 이게 지금 보세요. 계좌 수익률이 309% 이렇게. 자, 그럼 이 돈이 억대를 넘는 돈을 계속 벌고 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왔을 때, 예, 이렇게 참고 이겨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행복 투자를 가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을 사서 끝끝내 버팅기실 때 여러분의 수익은 여러분의 인내심과 배짱에 의해서 좋은 종목을 보유했으면 수익은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무리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여러분의 종목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저절로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